안녕하십니까. 솔바이팜의 김진국 PD입니다. 김 PD입니다. 와, 여기 지금 진도에 와 있어요. 진도 아주 땅끝 마을에 와 있는데 지금 한창 지금 대파가 잘 자라고 있어요. 김장용 대파 요즘 올해 어떤지 시세라든지 작황이라든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와, 이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대파죠? 예. 와, 이거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 출하예요? 아, 12월 정도 되면 출하가 본격적입니다. 12월부터요? 이게 그러면 김장용으로 쓰이는 대파인가요? 아니면은 일반 대파예요? 김장용도 할수 있고, 일반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이거 어떤 게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대파가? 아, 이제 대파가 싱싱하고, 뭐 연백부가 길어야 되고, 연백부라는 게흰 부분. 예, 흰 부분. 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연백부. 역시, 여기, 아, 이만큼. 이 그리고 부분이 이제 길어야 되고, 길어야 되고. 예. 그리고 잎이 이제 싱싱해야 되고,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좋은 파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그러면은 만약에 수확을 12월부터 이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12월에 그러면은 수확을 하면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전 매매를 합니다. 포전 매매라는 게 뭐예요? 파차 상인한테 막 팔아요. 밭차. 예. 그러면 계약 재배라는 건좀 다른 건가요? 계약 재배는 이제 사전에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안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재배해 가지고 포전 매매를 바로 합니다. 상인들하고 막 직거래를 바로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 상인들이 팔을 작업분들을 사가지고 뽑아서 깨끗이 이런 것을 모두 벗기고 비닐과 진이 전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벗기고 해가지고 시장 출하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상인분들이 이게 이제 수확철 때 돼서 와가지고 한번 이제 파 상태를 보고 거기서 가격을 흥정하는 거예요? 야, 뭐 혹시 이 지금 현재 대파 수확하고 뭐 가격이 매겨진 농가가 있나요? 계약은 모두 했습니다. 아, 아버님네도 했어요? 아, 나 아직은 나는 못했어. 혹시 계약한 데는 어떻게 가격이 어때요? 백한 30만 원, 100평당 100평당 150만 원 선. 130만 원에 150만 원. 여기가 지금 요렇게 제가 보이는 여기가 아버님 뒤쪽부터 시작해서 쫙 여기 한몇평 정도 돼요? 이것이 980평입니다. 980평, 거의 1000평 잡으면은 이게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1500만 원. 아니, 1500만 원. 아, 그렇죠. 왜요? 아, 그렇죠. 100평당이니까요. 1500만 원. 아니, 근데 이거 언제 파종해갖고, 언제 파종하신 거예요? 2월 한 18일경에, 2월이요? 양력 2월 18일경에 파종을 해서, 이건 기계로 정식을 했단 말이오. 사람이 정식을 한 것이 아니고, 이 판은. 그래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육묘를 합니다. 하우스에서. 예. 그래가지고 정식을 했는데, 이거 4월 한 18일경에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그러지. 이거 아니,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 아니, 1년 농사치고는 가격이 너무 싼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쌀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소비자들이 사 먹을 땐 조금 이게 비싸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지금 중간 마진이 많이 들어요. 중간 마진이 많아서. 아버님네는 이게 직거래도 하세요? 이런 거 직거래 할 수가 없죠. 귀찮아서 못 합니다. 귀찮아서. 근데 뭐 택배비도 있고, 포장도 해야 되고, 손질도 해야 되고. 소량씩 가져가는 직거래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나이 먹어버리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이제 순환경이로 많이 해왔단 말이오. 상인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면은 돈을 다 주어야만이 작물을 이렇게 작업을 해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제, 친환경을 해가 학교 급식을 이렇게 해보면, 첫째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가요. 그러다가, 지그 지역에서
좋은 파가 싸게 나오면 이건 놔두고 그냥 거기 가서 또 작업을 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 직거래는 이제 안 하고 상인들하고 바로 포장 거래를 해서. 야,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런 방법. 야, 근데 이게 1년 농사에 1000평에 1500만 원이면은 너무 그럴게요. 싼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항시 고생합니다. 이 지금 아니 여기 이거 뭐 이거 육묘하거나 이게 씨 예. 이것도 이제 사야 그렇죠. 되고 예, 중간 중간에 뭐 여기 보면 이제 또 농약도 쳐야 되고 그러지 농약도 쳐야 비료 비료에다가 영양제도 쳐야 되고 여기 또 물도 계속 돼야 되고 그래야죠. 전기세 이거 스프링클러 돌리면 전기세도 나가고 그러지 별것이 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생해서 수세가 어느 정도 나가지고 잘 팔리면은 괜찮아지만은 가격이 쌀 때는 번져치리도 못하는 때가 꽉 찼습니다. 올해는 어떤 거예요? 그럼? 올해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작황이 좀 덜 좋아서 기대를 하고 저 운역 강원도나 경기도 충청도 지역 그 대파 면적을 보면은 식품 면적을 보면은 전년도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아, 적으면 그나마 좀 가격이 좀 오르니까는. 예, 적고 물음병이 강원도까지 올해는 했다 갑니다. 아. 그런 현상이어서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팔아서 손에다 돈을 지어봐야. 야, 그러면 여기 천평에 아버님이 1년 동안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대략 이것이 아마 6,700만 원 거의 들어갈 거예요. 6,700만 원. 거기에 이제 만약 많이 받아도 이제 1,500만 원이면은 700만 원. 이게 뭐지? 1년 농사에? 네. 아휴. 농민들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가격, 이게 수확량하고 출하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겠지만 소비자들은 또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농민만 힘든 거네요. 그렇죠. 소비자들도 이건 뭐 한 달에 지금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뭐 사잡수는 가격이 뭐 한 3천 원 이상 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중간 마진이 다 먹어버려요. 중간 마진. 아. 상인이 먹고 또 서울 가서 경매 본 후에 그 물건을 사다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득을 취해야 되고 이건 생물이라서 그러니까. 제대로 딱딱 팔면 다행이겠지만은 상인들도 이거 못 팔면 이제 또 버리는 거단 기요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는 비싸고 농민은 제대로 생산비 건져내고 소득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